언제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그 사랑과 내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후에 그 믿은 나의 모습이 믿기 전의 모습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다른 행동과 사고와 그런 가치관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과 동일한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러 가는 마음, 그러한 마음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돈과 명예와 높은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죠. 세상의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누구나 미워하고 누구나 싫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제껴도 되고 거짓 사용이 된다라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익이 더 많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을 섬기는 모습, 또한 거짓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 두고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좋은 것은 눈에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명품을 몸에 두르고 다닌다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 듯 여유로운 모습 등이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것도 많이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좋은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좋은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지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찾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태도들이 너무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줘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 그래서 병들었던 자가 낫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시고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밀과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겨자씨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겨자씨입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 같아서 밭에 심겨져 자라면 풀보다 더 커서 공중 등의 새들이 들어와 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것이 천국에서는 아주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아주 커다랗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은 서로 다르다,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겨자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겨자나무가 되지만 그 겨자나무가 아주 커진다는 것, 풍성해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겨자씨가 값지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보기에 겨자나무가 볼품없어 보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나무는 백향목이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은 너무나도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백향목은 건축 재료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백향목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백향목과 같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아, 그만큼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져 자란 겨자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가 심겨서 자란 것은 나무 같지도 않습니다. 풀이 풀보다 조금 더 굵은 줄기일 뿐입니다. 키도 3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 같지 않은 그 나무를 주님께서 천국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천국과도로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겨자씨의 겨자나무가 된 그 가치는 내가 살기 좋은 집을 짓는 재료, 내가 보기에 좋은 가구를 만드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자나무에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쉬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백향나무는, 백향목은 자라서 나무가 커져서 새들이 와서 쉴만하면 베어갑니다. 왜냐? 내게 좋은 것을 만들 재료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는 그렇지 않죠. 새들이 와서 쉽니다. 쉼을 누리고 안식을 취합니다. 백향목은 비싼 값에 팔아서 눈에 보기 좋은 가구를 만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가구입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는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동물들이 와서 쉽니다. 동물들이 와서 그 겨자나무에 와서 쉴 때 돈을 지불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립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지금 내 가치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백향목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내 삶이 잘 살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계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모습이 값비싸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이지 않아서 초라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취업도 못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내 모습,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한 모습이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도 여러분의 인생을 루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좋다라고 여기는 그 가치가 곧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고 내 삶이 멋지다라고 말씀하시고 값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내가 비록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해도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사랑의 말과 위로의 회복을 주는 그 모습들이 그 모습들에서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은 길어야 70에서 80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사랑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낙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뭐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서준이 감옥에 갔을 때 했던 말 생각나십니까? 뭐 이렇게 했던 그 박서준이, 내 가치를 네가 결정하지 마.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었지만 안 되네요. 그 상대방에게 내 가치를 네가 결정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누가 결정짓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짓는 그 가치로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나와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누리고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는 데에 내가 살아간다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태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직장이 시원치 않는 것 같고 학교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루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직장이 좋고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좋은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인정받는, 하나님께도 가치 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우리 그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세상과 전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기준을 두는 그 천국, 우리 그 천국을 기준으로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잘못됐다고 얘기도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이게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 안 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누룩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공동번역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아멘. 천국을 무엇에 비교합니까? 누룩에 비교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아주 적은 누룩을 넣었는데 온통 부풀어 오른 그 누룩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죠. 가루 서말은 약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룩에 넣었더니 더 많은 사람의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처럼 누룩과 비유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보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되고 부정적이라 생각되고 가지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유대인들에게서 부정적인 것입니다.
누룩은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늘에서 너희가 부정적 여겨지는 그것도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물을 바칠 때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에 빠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누룩입니다. 누룩을 빼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이 주먹만한 것인데 누룩을 넣어서 공만큼 크게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수고를 누룩에 넣으면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 자신에서 부풀리는 것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아멘. 바리새파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처럼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부풀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라는 유대인의 그 관례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피곤하고 고생한 티를 역력히 내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내거리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황금으로 치장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재건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내가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부풀리고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누룩을 넣어 더 많은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누룩은 나 자신을 위해서 부풀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음식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누룩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돈과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부패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관계해서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과 권력은 누리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재정을 누리고 그 많은 재정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의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권력을 행하는 것, 그게 곧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겨자씨와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 같은 겨자씨와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 겨자 나무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누룩이 밀가루를 맛있게 부풀릴 수 있는 누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다고 해서 다 나무가 겨자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만들었는데 그 누룩이 모두 다 빵을 맛있게 부풀리고 좋은 누룩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룩도 잘못 만들게 되고 잘못 넣게 되면 빵을 상하게 하고 맛없게 하고 잘못 부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겨자씨가 심겨져 겨자나무가 되고 좋은 누룩이 되어서 많이 부풀린 누룩이 될 수 있을까요? 죽어야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때 그 밀이 새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밀은 새싹이 나지 않고 그냥 땅 속에서 그냥 밀 한 알의 씨앗으로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 속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하고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흙의 무게가 그대로 짓누르는 곳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심겨졌다는 것은 어떤 빛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무게에 짓눌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죽기 딱 좋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내가 내 씨앗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견디고 견디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의 씨앗이, 내가 이 밀알의 씨앗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죽지 않으려고 견디고 또 견디고 버티면 죽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껍질을 깨고 흙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새싹을 내고 그래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캄캄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그 씨앗을 깨뜨리고 나의 그 외면을 깨뜨리고 나에게 오는 그 흙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견디고 내 자신을 계속 유지한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주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죽고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 깜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날 어떻게 하라는 것이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함을 내가 싫어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죄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뛰어넘는 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로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는 것, 새 썩어지는 것, 밀알이 사라진, 씨앗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욕심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상에서도 높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쉴 때 겨자나무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룩이 밀에 섞여서 밀 반죽을 부풀릴 때 누룩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 봅시다. 예수를 한번 믿었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을 훈련하고 조금 답답하고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끊을 거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겨자씨도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누르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서 씨앗이 깨지고 새싹이 나면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누룩이 밀에 들어가서 섞이면 더 많은 사람들 배고픈 자가 없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밀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결단송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사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그를 이루어 그의 뜻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때에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지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이기고 내 뜻이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눈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눈이 이미 물들어 있다면 주님, 이제 우리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사는 것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세상 가운데 선한 영역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나의 믿음 새롭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비께 함께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의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을 고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주의 내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사랑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끄러우시고 지원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득하게 인도하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옵소서.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자빛 가운데 그려진 기자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권위를 경험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자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언제 주님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게 하셨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죽음을 알미암아 언제 주와 함께 살아야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길도 하시며 땅 가운데 하늘을 열려 번갈아 되길도 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되어드리길도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도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되어드리길도 하시면서 주를 바라보며 되어드리옵소서.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함께 시한 기도합시다. 주님,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선교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함께 주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태국 단기 선교를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태국 단기 선교와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움직이게 해 주시옵시고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 준비함으로 함께 나아가신다 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과정을 모른다니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갖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선교를 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눈 자가 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단께 전님과 선교하는 공차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붙으시고 주관하여 주면서 하나님 은혜가 오늘 머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면서 주의 역사하신 권위들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단께 전님과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함께 해주면서 주를 바라보는 역사 해주면서 주를 사랑하는 분이 함께 해주면서 주를 얻은 세상의 성교의 그대가 가득하게 해주면서 한팀 되게 해주시고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셔서 주님 역사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값진 보물을 캐낼 수 있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지 못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게 인도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살기로 결단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